안상수 위원장님 모셨는데요. 아, 지금 엄청 바쁘시죠? 예. 지금 뭐 선거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거 완전 예.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건 뭐 가는 데마다 그 분위기를 느끼시나요? 유세도 많이 하셨겠는데. 제가 이제 어제부터 어제 새벽 7시에 나와서 뭐 출근하는 분들한테 인사하고 어제는 이제 시장을 한 세 군데 다니고 오늘도 지금 시장 한 군데 오고 두 군데에서 유세하고 지금 예. 좀 일찍 올라왔습니다만 이제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아, 피부로 왜 느끼잖아요. 뭐 그렇죠. 우리는 오래 정치하셨으니까. 아, 그럼 이렇게 눈빛을 보면 알죠. 예. 눈 마주치는 사람을 이렇게 말긴 하는데 하, 여론조사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만 보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한 사람 한 쪽의 분위기를 알면 또 전체를 유추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너무나 비슷비슷해서 뭐 2, 3% 차이 가지고 안 되거든. 안 되죠. 우리가 10%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네. 뭐 이따가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제 민주당은 언제 선거꾼들이니까 아. 일은 안 하고 맨 선거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 어? 네. 정책은 얘기 안 하고 맨 거짓말만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언젠 국민들이 이제 속는다고. 네. 그러다가 또 뭐 혹시라도 뭐 부정선거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건 그냥 다 망가진, 완전히 네. 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주 초조하고 가슴이 답답해.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뭐 지금 다들 걱정을 네.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다녀보면은 이제 손 꼭 붙잡고 꼭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아이고 이게 뭐 우리 엄마뿐 아니라 전 가족이 전체 전국에 있는 혹은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전화해서 이걸 홍보를 해야 됩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 좌파 공산국가 혹은 김정일이랑 어깨 동무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을 막아야 된다. 네. 그것은 지금 말이야 지금 뭐 이재명 후보 다니면서 맨날 다 거짓말하지만 다 그 소용없는 소리고 그렇죠. 속이 다 돼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네. 그때 그 경기 뭐 남부인지 뭔지 무슨 원래 그전 같으면 그게 빨갱이 조직인데 아, 그럼 경기 동부연합 동부연합인가 이석기 뭐 아, 그렇지 사람. 그렇지 그런 사람들 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임기 중에 김정은이한테 그냥 그냥 간절하게 저러는 거 몇 번 보여주고는 헌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요. 우리 서민들 못 살게 만들고 네. 다 한 거고 그냥 우리나라가 이루어놓은 성과를 다 파괴시키고 원전도 못하게 하고 그 분위기는 이제 그 좀 좀 어떻게 보면 뜨겁지는 않은가 보네요. 이렇게 약간 초조해하신 거 보니까. 아직은 그렇다고 봐야지. 근데 네. 윤석열 후보 막 아파칸 날리고 막 그 연단에서 유세 현장에서 그런 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예 뭐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가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 어느 정도는 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네. 조사된 걸 보면은 이게 뭐 2, 3% 차이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무조건 단일화해야 되는구만요. 그렇습니다. 단일화. 저는 예. 그 무슨 단일화한 게 뭐 효과가 뭐 별로 없다라고 분석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 저도 뭐 선거를 재선거를 10번 치르고 경선 5번 치르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5번이나 지켜보았는데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은 뭐 솔직히 오세훈 시장 때 우리가 확인된 거거든, 검증된 거거든. 예. 그것을 뭐 지금 뭐 분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오세훈이 아니 안철수 표의 절반은 이재명이고 절반은 우리 윤석열이기 때문에 허나 안 하나 그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 도대체 이거 어디 어느 나라에서 셈법을 배워왔나 이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쨌든 지난번에 서울에서 18% 차이라는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가장 큰 차이를 낸 거거든. 예. 서울에서는 5% 전후야 많아요. 많아요. 여야 간에 다. 여야 간에 다. 특히 우리 당이 10% 이상 차이 나는 게 별로 없어. 예. 그런데 그런 차이를 낸 거를 왜 그거를 벤치마킹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게 단일화 효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뭐 불문곡직하고 저는 뭐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윤 후보가 직접 네. 결단을 해가지고 안고 가야 돼. 뭐 지난번에 이제 안 후보가 뭐 여론조사 방식 제안을 했는데 네. 뭐 그건 또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아 단일화를 의지가 있다는 걸로 간파를 하고. 네. 방법적인 것은 아 이거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난 물밑에서 대화가 된다고 보긴 하는데 네. 이것이 교감이 돼서 빨리 해야 돼.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물밑에서 지금 뭐 대구 있는 겁니까? 나는 모르겠어.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더 들어.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빨리 물밑에서 뭔가 조율을 해서 그러고선 톱다운으로 그냥
그렇지. 바로 그냥 저 바로 선언해야 해야 되는데. 그 제가 보기엔 뭐 불행한 일이지만 어쨌든 운동원이 저렇게 사고 변을 당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데 예. 우리가 어저께 그래서 율동을 안 했습니다. 아. 이제 추모하는 의미에서 또 윤석열 후보도 이제 간다고도 했는데 그런 걸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이게 서로 그래도 동병 가서 만났습니다. 안철수 만났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 해간 느낌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예. 싶기는 한데 이거를 이제 가시화 시켜야 돼. 예. 보름 전에는 돼야지. 지금 이제 하루하루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도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좀 뭐 이름이 두자 나갔잖아요. 그러게요. 안상수 안철수. 그렇게 가운데 자만 틀리고 어떻게 보면 형제 같은 게 돌림자로. 우리보다는 저희가 높아 학렬이. 하, 그 같은 학렬이에요? 문성공 할아버지. 오. 순응한 씨. 그러면 그 중간 역할을 우리 저 안상수 위원장님이 가셔서. 아이 뭐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이걸 잘못하면은 괜히 자기 그 폼이나 잡으려고 그런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저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후보가 누구 아무 상의할 것도 없고 뻔하잖아요. 저 같이 해서 측근들하고 상의할 필요 할 것도 없어요, 없어. 그냥 가서 서로 또 아니까 연락해가지고 가서 단판 단판을 짓는 거야. 단판을 짓어서 그 자리에서. 이 밖에 이거 언론에 나가면 안 되니까 무슨 결단을 내린 다음에 언론에 나가야 되니까 네. 뭐 어떻게 다 자. 네. 둘이 앉아서 하면 되는 거지. 우선 정권 교체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네. 뭐 막말로 뭐 이 양반한테 뭐 조금 조건을 더 주더라도 해야 되는 거야. 저도 해. 정권 교체가 우선이잖아요. 우선이고 그래야지 지자체에서 우리가 다 할 수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하면 돼. 이제 우리 윤 후보도 아마 여러 가지 뭐 보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펼쳐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나요? 윤석열 후보가 뭐 만나서 단판 있는데 10분만 있으면은 금방 단판 있을 수 있다. 나는 그거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걸 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뭐 달리도 얘기하는데 그게 틀리지 않는 거예요. 뭔가 보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탁 주면 안철수 후보가 그냥 설득 확실해서 같이 그냥 으쌰으쌰로 가는 그게 뭐겠습니까? 통합의 당권이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안철수도 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당연하죠. 그 열심히 살아왔고 어쨌든 뭐 초기에는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해서 그쪽에 네. 사실 민주당 쪽이 그래가지고 박원순도 당선되고 이 저 문재인도 당선되고 이런 건 사실이거든. 네. 우리로서는 참 밉지만 네. 결국은 우리 그분의 성향대로 보수 쪽에 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도 오세훈 수업도 기여를 했으니까 이제 단일화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보상이 돼야 돼. 그럼. 뭐 그런 거야. 다 정치적인 어떤 역량,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니까 예. 뭐 굳이 구구절절히 얘기 안 해도 다 알 네.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좌파에서 정말 최악의 상태로 가 있는데 전환시킨 정치인으로서 평가되는 것이 좋겠다. 그럼요. 안철수 후보도 좀 마음을 비우고 뭐 웬만한 건 다 수용이 될 테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될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투표 인쇄 전에? 저는 될 걸로 보는 거예요. 될 걸로 보시는군요. 돼야 되기 때문에 될 걸로 보는 거예요. 돼야 되기 때문에 될 걸로 본다. 아니면 반역자가 되니까. 이 단일화가 어그러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안철수는 무조건 반역자 되고 윤석열 후보도 단일화가 어그러졌는데 만약에 떨어진다. 아이 그러면 완전히 망고에 역적돼요. 아이고 저 역사에서 사라지고. 아유 큰일 납니다. 힘들지. 아유 쟤네들이 해는 조사 수사 프레임이 얼마나 센데. 그것보다도 국민한테 욕 먹어서 못 살아요. 아이 물론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밀어줬는데 그 단일화 안 해가지고 저 말 같은 소리를 해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만큼 큰 문제가 이제 부정선거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요겁니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이제 마침 연수구에 네. 연수구에 이제 그 상가를 순방을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두 분이 손잡고 가시면서 한 60대 중반쯤 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꼭 이겨야 돼요. 그런데 부정선거 하면은 집니다. 네. 그러는 거야. 그렇지. 그냥 지나가는 말하자면 부인께서 예. 그래서 아이고 저희들이 다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가슴이 철렁하는 거지. 네. 나는 사실 중앙당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잘 알질 못해요. 지역에 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중앙당에 그전에도 얘기는 했어. 네. 이것을 중앙당에서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을 해서 네. 부정선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는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시민단체들이
합류를 할 거다. 네. 뭐 뻔하잖아요. 사전에 무슨 뭐 돈을 얼마 준다 뭐 이런 거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지. 얘네들이 교묘하게 무슨 거리두기 한다고 그래서 정치 방역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도 막을 수가 막을 방법이 네.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부분은 투표를 부정하게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전 투표를 한 것을 투표함을 지키는 거예요. 네. 지켜야 돼. 둘러싸야 돼. 난 그런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고. 지금 봅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 네. 그래서 이제 둘러싸고 두 번씩 하잖아요. 네. 이틀 하니까 그때마다 이것을 국민들이 가서 네. 그야말로 아주 꿈도 못 꾸게 예, 무슨 그 무슨 뭐 무슨 방법으로 할지 모르지만 꿈도 못 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표할 때는 투표함을 같이 국민들이 같이 따라가서 이제 거기다 이제 네. 개봉을 할 때 같이 개봉을 해야 돼. 그러고는. 이제 개표를 할 때 이제 이거 수개표로 하느냐 전기 전자로 하느냐인데 사실 전자에서 그런 그 한 장만 잘못 나가도 이제 두 표씩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면 박빙이면 나중에 결과가 달리 발표가 네.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일단 발표가 되면 끝이에요. 아까도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끝이야. 발표되면 뭘? 이게 발표가 되면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정권이 확 그냥 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질 않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수개표로도 우선 주장을 해야 되고 네. 주장을 해서 관철이 돼야 되고 혹시라도 그것이 안 될 경우라도 중간중간에 수개표를 통해서 검증이 될 수 있게 뭔가 전문적으로 하고 조직적으로 이걸 막아야 돼. 난 뭐 우리 이봉규 선생이 더 잘 아신다고 보는데 계속 제안도 하시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이 정도를 당해서 안 한다고 그러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당하지 않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 주장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럼. 왜 가만히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 캠프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당에서 일부 인사들이 이준석이 말씀하시는 거지. 뭐. 이준석이. 아 이준석이가 부정선거 없다고 단언하고 그 저 문모론자들하고 얘기하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설령 부정선거가 없어도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부정선거라는 게 불가능하다. 이러면 이거 곤란하지. 그러니까. 내가 초기에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 알다시피 우리 민경욱 의원이 우리 네. 인천 아니에요. 내가 네. 인천 시당 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초기에 문제 제기할 때 계속 네. 문제 제기하시라고. 네. 그렇게 하면서 당에다가는 그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 시절인데 이것은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아니 이게 불복 프레임이 아니고 만들어서 그것을 제보 받고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변호사가 하나 둘이냐고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선관위원들을 이렇게 우리 성향의 전직 선관위원들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은 선관위 혹은 검찰에다가 제보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문제가 또 해소가 되도록 제도 개선도 하고 네. 다음에 이러는 것을 바꾸자라고 하는데 중요한 어떤 그 사례로 이렇게 해놓고 이게 운영 국가를 운영하는 틀이지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어 이러고 그 쓸데없는 소리 말아 선거 불복 프레임하면 국민들한테 비난받아 이러고 앉으시면 되느냐고 요즘 세상이니까 부정선거가 쉽습니다. 전자개표기를 해서 메인 서버로 집계되는데 메인 서버에 명령 내리고 전자개표기 명령 내리면요 다섯 표 중에 하나가 일로 가게 아니면 일곱 표 중에서 하나가 일로 가게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재검표 해나만 아닙니다. 큰일 났는데 부정선거 이제 제도 개선도 안 됐잖아요. 보안은 조금 됐더라고요. CCTV 뭐 설치 같은 거는 이루어졌는데 전자개표기 계속 그대로 쓰죠. 네. 메인 서버 그냥 그대로 쓰죠. 이거에서 결판 날 텐데 큰일 났습니다. 수개표가 아직 관철이 안 됐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수개표를 그 관철 저는 수개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게 이게 발표가 되면 끝이거든. 대통령 선거는 출구조사 나오면 끝입니다. 큰일 났어요. 거의 출구조사 나오면 끝이라고 하듯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지도부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아직도 네. 시간이 있어요. 네. 우리가 다 아니까 조직도 다 있고 네. 자원봉사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 점을 잘 고려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이고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지금부터 이제 20일 정도인데 20일도 안 남았는데 위원장님의 역할이 크시고 국민의힘 네. 사생결단으로 네. 예, 잘 싸워주시길 네.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기겠죠?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네, 한 표를 이겨도 이겨야지 큰일 났습니다. 네, 그거 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상수 위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